일반적으로 성욕이 좀 강하신 분들은 이제 눈가에 이제 촉촉한 느낌. 느낌이 있거나 어, 어. 아니면 좀 눈썹이 진한 사람들 어. 어, 그런 분들이 네. 조금 네 오늘은 화련당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화련당입니다. 오늘 근데 사람들이 좀 궁금해한 게 약간 민감할 수도 있어요. 네네. 욕구에 대한 문제인데 욕구는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. 맞아요. 식욕, 배설욕, 성취욕 한편으로 또 성욕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. 네, 필수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성욕을 뭐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? 사람 딱 보고 성욕? 들어오면 아, 저 사람 어느 정도다? 성욕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성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근데 과한 사람들은 좀 있긴 있어요. 과한 사람이 있다? 과하게 나타나는 사람들. 네. 이제 그런 분들은 과하다는 게 두 가지 분류인데 네.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성욕이 강한 분들하고 뭐가 붙었을 때 과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. 뭐가 붙었을 때는 무슨 상황이죠? 그 집안에 그런 뭐 한량 조상님이 됐던가 아~ 아니면 뭐 청춘 영가가 됐던가 네.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빙의가 되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오로지 성적인 거에만 집착을 조금 많이 해요. 아, 네. 밝힌다. 엄청 밝히는 거죠. 부가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. 야,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. 우리 조상님 때문에 그랬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. 아니, 그러니까요. 네. 제가 오해할 뻔했네요. 그러면 조상 탓을 해도 되는 겁니까? 조상 탓이라기보다도 이제 조상님하고 내가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조금 영향을 주거나 그 기운을 조금 이렇게 내가 받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조금 누구보다 조금 더 성적인 욕구가 뭐 가유불급 이상으로 너무 많다. 네네.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다스려 나가야 돼요. 그런 좀 한량 조상님들은 조금 이렇게 벗겨내고 그리고 나서 벗겨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 네. 마음 수양을 좀 하고 술자리가 됐던 음주 가무 자리가 됐던 조금 줄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많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. 요즘 그 뭐 이렇게 특히 MBTI E 성향인 분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. 네네. 네. 그러면 모르긴 해도 우리 집에 한량 조상과 아까 뭐 청춘 영가라고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계셨다. 네네. 그러면은 후세대가 받는 어떤 특징들, 행동 같은 게 있습니까? 특징들? 뭐 만약에 청춘 영가가 붙어 있다고 하면 유독 연애가 잘 안 돼요. 연애가 안 된다? 네, 이성 간에 이제 만남이 됐다던가 이런 걸 자꾸 방해를 놔요. 그러니까 예쁘게 평범한 연애를 조금 이어나가기 힘든 아, 그래요?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네. 연애를 방해하는 거. 그렇죠. 한량 조상이 있다. 한량 조상님 같은 경우는 아니 한량이다 보니까 좀 술도 좋아하시고 또 이성을 조금 좀 끼고 사셨던 분들이 그렇게 기운이 조금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 모든 주가 대화하는 주도 성적인 걸로 자기 삶의 거의 한 60% 이상이 그런 쪽으로 많이 대화를 조금 많이 가지세요. 아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그쵸?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. 맞아요. 근데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. 아 근데 본인은 몰라. 본인은 몰라요. 혹시 그런 경우에 금사빠가 많습니까? 금사빠도 많아요. 근데 금사빠가 많은데 오로지 주 목적이 그게 먼저 앞서 있다 보니까 금사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성한테 조금 마음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. 뭐 외로움을 잘 타신다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좀 위로를 잘 해준다거나 좀 이렇게 다가가면 마음의 문을 좀 빨리 여시는 분들 금사빠들 특징이 웃을 때 잇몸이 잘 보여요. 잇몸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. 웃을 때. 윗니의 잇몸? 네, 윗니. 그래요? 그런 분들이 조금 약간 이성에 조금 약해요. 잘 안 되는데? 되게 지조이신 분이시니까. 그래요? 다행이다. 참.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얼굴에도 티가 나요. 얼굴 생김새가? 생김새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성욕이 좀 강하신 분들은 이제 눈가에 이제 촉촉한 느낌.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좀 눈썹이 진한 사람들. 뭐 지방보다는 근육이 조금 좀 많은 사람들. 그런 사람들. 남자, 여자분들 다 통합해서. BMI 수치가 좀 낮다. 그렇죠. 그런 분들. 맞아요. 눈썹이 짙고 눈이 촉촉한 사람들. 맞아요. 그리고 약간 입술 색깔이 약간 검붉은 사람들 있잖아요. 조스바 먹은 것처럼. 지금 약간 좀 조스바 드신 것 같은 느낌인데? 티 났어요? 네. 어떡하지?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이 성욕이 조금 발달되어 있어요. 그건 그냥 보고도 알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그건 딱 봐도 알 수가 있으니까. 여성분들 틴트 살 때 그 색깔을 바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밝은 색깔을 발라도 좀 검붉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티가 나요. 자체적으로 색소 자체가 조금 검붉게 네네.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건 못 감추는구나, 그죠? 맞아요. 예. 바로 티가 나는 건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네. 이제 유독 이제 평균 이상으로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성욕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네. 너무 이제 그쪽으로 치중돼 있는 분들이 좀 많다. 네.
자, 이 성역이 잘못 그 발현이 됐을 때는 네. 사회 문제로도 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? 맞아요. 데이트 폭력 맞아요. 그리고 뭐 성범죄. 맞아요. 충분히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. 네네.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, 그러면? 타고났기 때문에 민다고 해서 이제 뭐 개운의 효과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민다고 해서 자기 천성이 뭐 바뀌는 건 아니고요. 아.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듯이 네네네. 바뀌는 건 아닌데 이제 자기가 그걸 알면 그러지 않아야지라는 그 기운을 자꾸 누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. 근데 그게 만약에 조상의 관여로 이제 발동되는 거라면 네네. 또 그런 조상님들은 조금 자기하고 분리시켜줘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은 있고요. 그게 아닌데 이제 자기가 유독 남들보다 좀 변태성이 짙다거나 남들보다 생각하는 게 늘 그쪽으로 빠져있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자각을 하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기운을 자꾸 자기가 누르려고 하셔야 되는 자꾸 절에 가서 108배 좀 올리고 하면 그 무당도 약간 의사가 외과 뭐 내과 이런 것처럼 네, 무당도 성욕과 이런 게 특화된 게 있나요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요. 이제 뭐 특화된 줄력이라는 건 있긴 한데 네. 이제 이거는 뭐 이거는 줄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이런 거 보면 뭐 조상님에 이렇게 쓰여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타고난 천성이 또 뭐 사주에 수가 많다던가 아니면 뭐 또 사주에 뭐 도화살이 됐던 뭐 홍염살이 됐던 뭐 그런 분들은 또 성적인 이런 게 조금 남들보다는 강하다. 네. 그러면 조상님 중에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? 그런 것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무당이니까 그런 느낌도 물론 있지만은 들어오실 때부터 이제 또 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, 이건 가서 물어봐야겠다. 없으세요? 그런 한량 조상님은 빙의 안 돼 있으세요?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. 야,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? 왜냐하면 성관계에서 이제 많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성관계 할 때 네. 귀신들이 왔다 갔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몸에 있던 조상님이 됐던 뭐 또 객기가 됐던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공유를 하는 거죠. 그분들 다 보는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그쵸, 어떻게 보면 다 보시겠네. 몸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오늘 특이하고 재밌는 거 많이 알았습니다, 그렇죠? 화경당 네.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